자신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단점들, 때때로 우리의 판단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판단은 터무니없이 부정적이다. 이게 키워드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이다.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다. 자, 몇몇 연구들은 보여줬다. 그런 사람들이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확대. 중요성을. 그들의 실패의 중요성. 뭔가 실패를 하면, 잘못하면 막 확대해. 그런 사람들 실패를 확대한다. 그들은, 자주 과소평가한다. 그들의 능력. 능력 과소평가. 계속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나쁜 평가라든지, 직장에서, 아니면 무례한 말이라든지, 그들이 아는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들은 믿을 가능성이 높아.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그들의 자존감을. 자신의 가치를. 그래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너무 신경 쓰는 거야. 자, 사람들, 근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이지? 또안 좋은 얘기 나오겠지. 가진다. 평균보다 더 높은 위험성을. 우울하게 될. 우울 가능성도 높아. 나돈이 버들수 나왔지? 이것은 해를 끼쳐. 개인의 정신과 감정적인 웰빙이 뭐야? 건강, 복지, 행복, 안녕,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정신 안녕에도 안 좋다. 뿐만 아니라 그나 그녀의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그나 그녀의 사회적 관계의 품질, 신체 건강과 사회적 질에도 해를 끼친다.